원칙 경기로 이어지는데요. 서울시청은 최원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안산시청은 오경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최원진 선수는요. 양핸드 탑스핀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아주 그 연결력이 랠리가 좋은 선수이고요. 오경민 선수는 아주 어린 선수인데요. 네. 파워가 좋은 선수입니다. 최원진 선수가 서울시청에선 또 가장 최고참 1989년생이고 농심 3다수 그리고 보라말렐류에서 또 뛰었고 서울시청에는 2019년부터 서울시청으로 와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오경민 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장곡초등학교 대광중 대광고 졸업하고 바로 이 안산시청에 입단해서 올해 신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경민 선수 한 2년 정도 저희 국가 후보팀 청소년 팀에서 같이 훈련했던 선수인데요. 네. 자, 이 노장과 또 패기를 가지고 있는 신예 대결도 한번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2021 춘계 회장기 대회 거듭 말씀드리지만 봄이 되는 대회가 가을에 열렸고 그리고 또 모든 팀들이 다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삼성생명도 약간 코로나 이슈가 좀 터지면서 나오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계획한 대로 중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날이에요. 아, 네, 좀 경기가 밀렸죠. 예. 이슈가 있어서 어제 이슈가 네. 있으면서 오늘까지 영향이 됐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기를 해주면서 이 앞선 여자부 단체전, 시군 단체전 경기, 결승전 경기가 3시간 30분. 이 경기도 거의 지금 2시간 반이 넘어가고 있는 느낌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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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결승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혀 지금 저는 지루하지 않거든요. 아, 예. 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텐션이 막 올라와 있고 선수들도 이 경기에 모든 걸 집중하고 쏟는 모습. 네. 정말 재미있는 탁구 경기를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최원진 선수가요 오래 전에 그 전국체전 기업팀에 있을 때 네. 전국체전 단식 우승을 했던 선수예요. 아, 그렇군요.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또 오경민 선수 지금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선수인데요. 또 이렇게 관록과 패기 또 신구 대결 이런 양상으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치 스코어는 안산시청이 앞선 단식 두 개를 모두 따냈기 때문에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1대2 상황. 최원진의 공격 네트에 걸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안산시청의 오경민 선수가 먼저 땁니다. 자, 오경민 선수가 아래쪽 그리고 최원진 선수가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경민의 서브.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서브 득점. 네, 오경민 선수의 손목의 각을 많이 사용하면서 많은 백회전을 넣는 서브네요. 다시 한번. 네. 자, 좋은 포인트가 나왔어요. 네. 최원진 선수 시작하자마자 기습적인 서브, 길게 넣는 서브. 네. 네, 본인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서브. 네, 연속 두 번. 그렇습니다. 근데 남자 선수들이 시작하자마자 연속 두 번 길게 넣는 거 흔치 않은데요. 그렇죠. 예. 네. 네, 오경민 선수가 살짝 당황했고 네, 그렇죠. 네. 네, 흔히 없는 그런 형태의 서브인데요. 최원진 선수는 마음속으로 좀 묻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러나 이번엔 최원진 선수가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오경민 선수 네, 손목에 각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많이 깎네요. 오경민의 네, 서브 네. 짧게 넘겼고요. 나갔어요. 최원진. 오경민 선수가 오히려 지금 회전을 좀 많이 하면서 받는 걸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브가 좋으면 3구의 그 장악력이 좀 생기거든요. 최원진 공격. 자, 안으로 들어왔군요. 네, 최원진 선수 네, 역시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가네요. 네. 3대4 한 포인트 차이. 노련한 최원진 서울시청에선 가장 경험이 많은 선수입니다. 아, 나갔어요. 네. 최원진 동점을 만듭니다. 네, 최원진 네, 뭐 아주 그 벌써 이제 네 번밖에 서브를 안 넣는데 다양한 서브를 넣고 있어요. 긴 서브, 네. 리버스 펜듈럼, 또 그냥 일반 하회전, 네. 아주 다양한 서브를 처음부터 선보이면서 플레이를 펼치는 최원진 선수네요. 자, 오경민 선수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도 오경민이 확실하게 방어해내지 못했습니다. 역전 성공하는. 최원진 연속 세 포인트 따내고 있습니다. 네, 최원진 선수의 공이 길게 오자 강하게 안 하고 회전만 많이 주는 그
네, 탑스핀이었거든요. 오경민 역전을 허용해 놓고 있습니다. 네트 맞고 최원진 넘겼습니다. 그리고 공격 성공. 아, 순간적으로 코스도 다양하게 하고 앞 그리고 길게 이 공격도 그렇게 하면서 오경민 선수를 당황시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원진 선수가 좀 순간순간 코스도 좀 선택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상대가 좀 어려워할 수 있는 코스를 선택하면서 하고. 아, 서브 득점. 오경민이 받아내지 못합니다. 네, 리버스 펜들럼 RP 서브인데요. RP. 네, 네. RP 서브를 짧게 한 번 또 길게 한 번. 네, 계속 좀 오경민 선수 리시브를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공격 전환했는데 이번엔 길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5대 3이었나요? 5대 2였나요? 하여튼 점수를 계속 따내면서 최원진 선수가 역전까지 성공해냈습니다. 자, 4대 2였군요. 거기에서 5대 7을 만들어놨고 네.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네, 오경민 선수의 서브 참 좋아요. 일단 임팩트 순간에 손목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회전량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경민 선수도 본인의 장점은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또 워낙 네. 노련하기 때문에 많이 깎여요. 네. 최원진 선수 지금 최원진 선수가 알면서도 지금 걸리고 있는데요. 뭐 적응은 곧 해내겠습니다만 길었어요. 네. 우와. 랠리예요. 그리고 힘으로 한번 이겨보는 오경민. 네. 카운터 탑스핀. 네. 테이블에 제가 말씀드린 현대 탑구. 테이블에 바짝 붙어서 상대를 압박하는 공의 면을 두껍게 치는 그런 좋은 백핸드 공격이 나왔습니다. 오경민 선수의 포인트 중에 가장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자, 오경민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좋았어요. 오경민 주먹 불끈집니다. 다시 앞서가는 안산시청 오경민입니다. 네, 회전량은 최원진이 많고요. 네, 공을 두껍게 쳐서 파워를 내는 건 오경민이 앞서고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회전과 힘의 대결. 나갔어요. 최원진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고 오경민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두 포인트 차이. 네, 오경민이 두 번의 백핸드 파워 탑스핀 이후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네, 그 두 포인트가 좀 자신감을 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요? 아, 그러나 최원진 좋은 코스로 버텨주면서 상대 범실을 유도해냈습니다. 한 포인트 차이. 네, 최원진은 공을 두껍게 강하게 치진 않지만 회전량을 주면서 공끝을 좀 살리면서 상대를 곤혹스럽게 하는 백핸드인데요. 그 백핸드로 한 포인트 차이로 다시 좁혔습니다. 길게 엣지군요. 네. 오경민이 이번엔 길게 넣었는데 이게 엣지를 살짝 맞고 벗어났습니다. 네, 뭐 좋은 서버가 들어갔는데 최원진도 리시브 자세를 갖췄었거든요. 네. 엣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임 포인트 오경민. 서브는 최원진이었고요. 나갑니다. 네. 오경민 선수가 또 백핸드하고는 달리 포핸드에서 손목과 팔꿈치가 약간 꺾여져요. 살짝 좀 불안한 포핸드 스윙인데요. 9대 10입니다. 최원진은 계속 포핸드로 몰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왔고 버텨내고 있습니다. 강한 공격 오히려 네트에 걸리면서 10대 10 동점 듀스를 만드는 최원진입니다. 아, 최원진 선수 잘 버텼죠. 오경민 선수의 백핸드 탑스핀이 강력하게 꽂혔거든요. 오경민 선수 백핸드를 할 때는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고 잘 뻗으면서 공의 안정성이 높은데 네. 포핸드로 돌아서서 할 때 이번에도 팔꿈치가 살짝 들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네트에 걸리고 말았군요. 맞습니다. 10대 10 듀스. 길었어요. 최현진이 버티면서 오히려 이번엔 게임 포인트에 최원진이 올라갑니다. 야, 노련함과 패기의 대결. 이게 한 번은 패기가 또 웃었다가 한 번은 노련함이 웃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경민은 포핸드를 더 신경 쓸 거고요. 최원진 선수인데 포핸드로 나갔어요. 다시 듀스 11대 11. 네, 최원진 선수가 여의치 않자 오경민 선수의 백은 피하고 미들로 몰았는데 그 미들까지 움직이면서 오경민 선수가 백핸드로 역습을 했거든요.
오병민 선수는 백핸드를 자주 하려고 할 거고요. 네. 11대 11. 오병민의 서브. 짧게 그리고 길게. 최원진 다시 앞서갑니다. 게임 포인트. 확실히 수싸움에서는 앞서고 있는 최원진. 오경민의 실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경민도 만만치 않아요. 네. 아 그렇죠 오경민. 백 강해요. 네. 백핸드가 강하네요 진짜. 네. 느낌하면서 보이는데. 아 빠르죠. 아주 네. 자연스럽고. 네. 컴팩트한데 자연스러워요. 지금 백핸드 속도가 68.8km. 네, 지금 공을 치는 네, 그 면이 아주 좋고요. 원심력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강한 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2대 12 다시 동점. 렛입니다. 네, 오경민 선수는 어떤 서브에 좀 변화를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계속 좀 같은 유형의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최원진 나갑니다. 이번엔 최원진이 확실하게 받아내지 못하면서 나갔습니다. 네, 최원진 선수가 이번에는 좀 여의치 않자 상대를 좀 몰아넣고 그 다음 공을 노렸는데 아, 예, 그 전 이전 공이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네. 13대 12. 최원진 공격 성공합니다. 포사이드. 네. 포사이드에선 아쉬운 오경민, 백사이드에선 강한 오경민. 자,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난 최원진입니다. 13대 13 동점. 네, 최원진 선수의 저 RP 서브가 좀 받기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오경민 선수가 그걸 강하게 플릭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넘기듯이 하고 있네요. 네. 오경민 날카롭습니다만 받아냈고 다시 넘어왔는데 이게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조금 거리가 멀었죠. 네. 그러니까 조금 중후진으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오경민 선수 공이 낮게 가자. 예, 정확한 타점에서 포핸드 탑스핀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원진 선수 13대 14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부터 치열한 두 선수. 자, 그만큼 내줄 수 없는 대결인데요. 네. 최원진 자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네. 이 랠리 끝에 신예 오경민 선수가 백전노장 최원진의 첫 게임을 가지고 옵니다. 네, 마지막 한 포인트는 최원진의 미스예요. 네. 안전하게 넘겨놓고 그 다음 공을 노렸는데요. 오경민 선수의 백핸드가 좋기 때문에 저 정도 공은 그냥 넘기지 않고 역습을 하거든요.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 뭐 누가 주도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주거니 받거니 했었습니다. 자, 첫 게임을 따낸 오경민 선수의 공격 위치 가운데 공격을 많이 이뤄냈고 네, 비슷하게 왼쪽 좌측으로 많이 보냈네요. 예, 그리고 상대의 이 우측 그러니까 예, 포사이드 쪽은 공격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네, 서브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예, 이제 본인의 백핸드가 강하기 때문에 대각선 공격을 좀 많이 한 것이죠. 예, 득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고 속도 71.2km. 네. 네. 분석이 또 확실히 되는 픽셀 캐스트. 네, 저런 백핸드 공격을 직선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더 무서운 오경민 선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원진 선수는 이제 상대의 백핸드가 강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백쪽으로 할 때는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공을 좀 보내야 할 거고 그 외의 공들은 미들이나 포사이드를 공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게임을 오경민 선수 안산시청이 가지고 오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게임까지만 다 따내면 또 안산시청이 우승을 하게 되는데요. 자, 최원진 선수는 그걸 막고 마지막 게임까지 끌고 가는 중요한 임무를 마지막 매치까지 끌고 가는 중요한 임무를 최원진 선수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게임 최원진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자, 최원진 적극적인 공격 양 선수가 함께 맞부딪힙니다. 걷어올립니다만 나갑니다. 첫 번째 랠리는 최원진의 승리. 네, 두 선수 다 잘했어요. 네. 아, 멋진 장면 두 번째 게임 시작하자마자 보여줍니다. 1대 0. 자, 이번엔 백핸드가 네트에 걸렸던 오경민입니다. 자, 본인 서비스 게임에서 모두 다 최원진 선수가 포인트를 챙겨갑니다. 이제 오경민의 서브. 자, 네, 최원진이 잘 받아 넘겼네요. 네, 리시브부터 포사이드로 공략하네요.
최현진으로서는 최현진 선수로서는 좋은 판단이에요. 네. 할 수 있으면 상대 포스사이드로 좀 몰고 3대 0으로 두 번째 게임 최원진이 초반 앞서 있습니다. 주제는 오경민. 자, 떴고요. 최원진 놓치지 않습니다. 연속 네 포인트. 시작하자마자 4대 0으로 점수를 벌려놓습니다. 네. 이번에 회전이 많이 걸린 공이었는데요. 라켓의 면을 눕혀서 공의 윗면을 가볍게 치면서 직선 코스 멋있는 탑스핀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5대 0까지. 자, 두 번째 게임은 최원진 선수가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면서 오경민 선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경민 선수의 선제가 좀 힘이 없죠. 스피드가 있어야 상대를 압박할 텐데. 네.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선제를 해놓고도 최원진 선수에게 역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트에 걸렸습니다. 연속 6포인트 최원진. 그리고 아직 두 번째 게임 포인트가 없는 오경민이었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서브 득점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경민 선수 다 RP 서브를 넣네요. 네. RP 서브. 옛날 말로 하면 YG 서브. 그렇습니다. 자, 길게. 아, 역시 최원진 선수가 흐름을 계속 이어갑니다. 네, 지금 최원진 선수가 이 게임에 들어와서요. 두 번째 게임에 들어와서 공의 스피드를 좀 높이고 있어요. 네. 좋은 판단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 스피드를 다시 찌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게임을 보니까요. 아, 오경민 선수는 계속 범실이 나옵니다. 최원진이 지금 두 번째 게임을 잘 끌고 가고 있지만 반대로 오경민은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많아요. 네, 오경민 선수가 이제 1게임을 이기고 나서 이 게임에 조금 안전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네. 선제를 잡고도 강한 선제, 상대를 압박하는 선제를 못하면서 역습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균형이 무너지고 말았었죠. 자, 1대 10 이렇게 되면 바로 세 번째 게임으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오경민의 서브. 자, 최원진 공격 성공하면서 레시군요. 네. 백핸드 나갔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최원진 선수가 11대 1로 가볍게 두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오면서 게임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네, 최원진 선수 아주 좋은 판단을 했어요. 이 게임에 들어가면서 상대의 그 강한 공을 좀 무력화시키는 공의 스피드를 늘리는 그런 플레이를 했거든요. 네. 주요했고요. 최원진 선수는 계속 좀 그런 플레이를 펼쳐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청은 반드시 이번 매치를 잡아야 마지막 5매치까지 이어갈 수 있는데, 자, 이 최원진 선수가 그 교량의 역할, 교두보의 역할을 잘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오경민 선수가 끝내면서 남녀 동반 우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 이제 세 번째 게임을 앞두고 있는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현대탁구에 와서 또 더더욱 우리 남자 선수들은 그 선제를 잡을 때 선제를 잡는 데 이렇게 방점을 두면 안 되고요. 그 선제 공격의 회전량, 스피드,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좀 밋밋하게 들어갔다가는 곧바로 역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탁구 수준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네. 자, 뭐 지금 결승전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던 장면들은 계속 보고 계시고 또 저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공을 노리겠다는 없는 것입니다. 예. 뭐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요즘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탁구가 이제 그렇게 흐르고 있죠. 예. 자, 이번 세 번째 게임은 어떻게 펼쳐질지. 오경민 선수 두 번째 게임은 완전히 소위 털렸는데, 자, 세 번째 게임 어떻게 이어질까요? 자, 역시 최원진이 분위기를 이어가나요? 첫 번째 네. 포인트 최원진입니다. 네, 최원진 선수 오경민 선수의 백이 강하다는 거 알면서요 지금 정면 승부를 하고 있거든요. 정면 승부를 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공을 압박을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주요하고 네. 있습니다. 오경민으로서도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죠. 아, 그러나 계속해서 걸리고 나가는 장면 두 번째 게임부터 반복되고 있는 오경민입니다. 하회전이 걸리지 않는 그냥 툭 밀어버리는 푸시였는데요. 자, 이번에도 RP 서브였고요. 자, 네트 맞고 넘어왔어요. 행운의 득점 서울시청 최원진. 세 번째 게임도 점수를 세 포인트 앞서갑니다. 네, 최원진 선수가 미들에서 포핸드 탑스핀을 백사이드로 깊게 하면서
자신의 백사이드 올 줄 알고 있었어요. 네. 좋은 움직임이었고요. 아, 오경민 선수의 멋있는 백핸드 탑스핀이 나왔습니다. 자, 백핸드 역시 좋은 오경민인데 오경민으로서는 본인이 잘하는 것 많이 할 수 있도록 자 머릿속에 좀 많이 그려놓고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가 다양해지면 좋겠고요. 서브에 조금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변화가 많이 없어요. 네, 좀 그 공 자체는 위력이 있는데 회전의 방향이라든가 코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밋밋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또 한 번씩 이 RP 서브를 넣긴 하는데 그게 또 자주 나오지도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힘은 있는데 좀 단순하게 보인다고 할까요? 네. 조금 더 냉철하게 오경민 선수가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아, 이번엔 오경민이 승리를 거두는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제 따라갈 수 없었던 최현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최현진 선수의 선제가 좀 밋밋했죠. 네. 네, 바로 역습을 당했습니다. 밋밋하면 안 되는군요. 네트 걸립니다. 오경민 5-2 서브 득점 최원진. 첫 번째 게임은 오경민, 두 번째 게임은 최원진, 세 번째 게임은 최원진이 또 앞서 있습니다. 백핸드 자 받아냈고 다시 갑니다. 나갔어요. 오경민의 이 카운트 스트로크였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두 번째 최원진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이요. 짧게 떨어지면서 회전이 많이 걸린 공이었는데 오경민 선수가 알았거든요. 공의 윗면을 쳤는데 회전량을 이기지 못하고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나갔습니다. 오경민. 네. 네, 오경민 선수 약간 흔들려요. 팔꿈치와 어깨가 흔들리기 때문에 팔꿈치와 어깨가 흔들리면 임팩트 순간이 불안정해지면서 공이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자, 오경민 호흡을 좀 가다듬고 갈 필요가 또 있겠습니다. 네, 서브를 갈 필요 바꿨는데요. 예. 래시 됐고요. 다시 오경민 살짝 넘어왔습니다. 백핸드 네트 맞고 득점이 되는 최원진. 자, 이 세 번째 게임도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최원진 선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양핸드 포핸드 탑스핀, 백핸드 탑스핀을 아주 자유롭게 해내는 선수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자리를 이렇게 선점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플레이의 흐름이 좀 이렇게 아주 유연해 보이네요. 아, 또 득점이에요. 그리고 오경민 선수가 좀 당황하는 거 알고 더 힘을 내서 최원진 선수는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2 받았어요. 자, 오경민. 네, 최원진 선수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오경민 선수가 잘 블럭을 해냈죠? 그렇습니다. 최원진이 일찍 승리를 직감했습니다만 버텨냈던 오경민 한 포인트 만회 합니다. 아, 오경민 백핸드. 네, 저 공 하나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네요. 네. 저런 공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자주 나올 수 있고 랠리하는 능력까지 갈 필요가 있는 오경민 선수입니다. 네. 또 본인이 잘하는 걸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설계를 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경민 다섯 포인트 뒤져 있습니다만 좋은 모습 하나씩 하나씩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갔어요. 최원진이 이번엔 넘겨봤는데 네트 맞고 나갔고 오경민이 잘 버텨줍니다. 네, 최원진 선수가 이제 점수차가 한 5점 정도 벌려져 있자 이번에 포핸드 탑스핀을 하면서 라켓의 각을 손등 쪽으로 꺾어가지고 스트레이트로 봤는데요. 좀 불안했죠? 네. 걷어올렸고 받아냈던 오경민 나가고 말았습니다. 게임 포인트 10-5 최원진. 세 번째 게임도 점수 많이 앞선 채 게임 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아, 나갔군요. 받아내지 못한 오경민입니다. 11-5 게임 스코어 2-1로 최원진이 역전을 시켜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산시청은 좀 쫓기는 느낌이 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최원진 선수의 그 노련미가요. 오경민 선수를 이렇게 압도하고 있는데 오경민 선수가 지금 이제 최원진 선수가 이렇게 몸이 완전히 풀렸거든요. 그리고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고 회전량, 코스 아주 뭐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잘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 오경민 선수가 이거를 좀 전세를 역전하기가 좀 이렇게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이 어린 선수들은 언제 뭔가 하나 터져가지고 이 불화산처럼 타오르는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경민 선수가 좀 해야 될 게 몸 움직임을 조금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코스 선택을 조금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서브에서 좀 단조로움을 벗어나서 조금 회전이라든가 코스라든가 길고 짧은 거라든가 이런 변화를 주는 작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경민 선수로서는 뭐 이 매치에서 질 때 지더라도 본인이 뭔가를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변화하는 플레이를 펼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네 번째 게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오경민. 이것도 약간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우리 최원준 선수가 약간 변칙인데요. 또 이제 들어가자마자 길게 넣거든요. 네. 오경민 선수 참 잘 지켰고요. 그러면서 오경민도 공격 템포를 빠르게 끌고 갔습니다. 오경민 길게, 그러나 그 다음에 백핸드로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네, 오경민 선수 선제를 주지 않고 상대를 좀 묶고 본인이 좀 선제를 하면서 상대를 빠르게 강하게 압박하는 플레이를 펼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굵직해요. 힘이 있는 선수고요. 지금도 가벼운 백핸드 루프 드라이브였는데 가볍게 거는 것 같은데 공의 회전량은 많아 보였거든요. 최원진이 이번에 받을 때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 차이. 자, 공을 찾고 있나요? 테이블 대. 예, 테이블에 지금 땀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테이블을 닫고 점검하고 또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2021 춘계 회장기 실업탁구대회 이게 또 어렵게 열린 만큼 또 경기들도 상당히 치열하게 그동안에 많은 경기를 못했던 그 한을 풀듯이 단체전 경기 시간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나고 있고 또 선수들은 그 시간과 상관없이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날카로웠어요. 대각선. 네, 이제 저런 스피드의 싸움이죠. 오경민 선수 자신감 있게 나갔거든요. 그냥 힘만 준 게 아니라 박자를 빨리해서 상대를 빠르게 압박하는 그런 백핸드를 했는데 포핸드에서도 또 전체적인 플레이가 저렇게 갈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게 가면 최원진이 많이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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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하나하나 그냥 넘기지 않고 제가 그 선제가 나쁘면 역습을 당한다고 했는데 지금 오경민 선수가 선제를 하면서도 상대가 역습할 수 없는 선제들을 지금 계속 해내고 있거든요. 예. 자, 네 번째 게임 좀 달라진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원진 어떻게 버틸지. 그러나 이 범실과의 싸움은 오경민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경민 입장에서는 잘했어요. 지금도 좀 과감하게 공을 빨리 보내는 플릭이었는데요. 저렇게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6점이 됐습니다. 두 선수의 합이. 잠시 땀을 닦고 다시 테이블 앞으로 돌아온 두 선수입니다. 오경민의 서브. 아, 최원진 이걸 또 잘 받아내는군요. 네. 서브였는데요. 최원진 선수가 백핸드 탑스핀을 잘 했고요. 그거를 오경민 선수가 작전을 가지고 있어요. 좀 빠른 박자로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좀 박자를 맞추지 못해서 범실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구를 저렇게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네트에 걸리는군요. 동점을 기어코 만드는 최원진입니다. 자, 이렇게 흐름을 타면 노련한 최원진은 더 신이 날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또 경험이 좀 부족한 오경민 선수는 위축될 수 있는데 그런 장면들이 앞선 게임에 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떻게 이어질지. 네. 최원진 걸립니다. 네, 이번에도 오경민 선제 좀 좋았고요. 네. 네, 저런 선제를 하고 압박하는 강한 공격이 성공하면 오경민이 좀 앞서고 조금 늦추면 네. 바로 최현진의 그 자유로운 플레이에 당하게 되고 지금 그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제를 해야 되는 오경민인데 이번엔 리시브가 불안했습니다. 5대5 동점 다시 만드는 최원진입니다. 최원진 선수 그 양핸드 탑스핀의 랠리 능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예요. 네. 틈을 주면 바로바로 파고 들어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산시청에 이 조지훈 선수가 있다면 서울시청엔 최원진 선수가 상당히 노련한 선수 역전에 성공합니다. 네, 팀의 가장 나이가 많은 주장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자기 몫을 좀 충분히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나이와 상관없이 이 코트에서 테이블 앞에 섰을 때그 열정을 보여주는 그 선수들이 더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양팀 선수들은 정말 그런 거다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재밌는 경기 이어지고 있고, 일단은 이 오경민과 최원진의 맞대결도 오경민이 살짝 또 다시 또 삐걱대면서 최원진에게 좀 유리한 상황으로 조금은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초고속 카메라로 최원진 선수의 서브 장면. 자, 그리고 또 리시브하는 오경민 선수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어떤 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6대 5인데 오경민 선수는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반면 최원진 선수는 이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가서 마지막 5 게임까지, 5 매치까지 이끌어 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최원진입니다. 나갔어요. 네. 네, 오경민 선수는 되게 빠르게 강하게 압박을 하려고 할 거고요. 저 압박이 통해서 들어가면 오경민이 유리하고요. 네, 범실이 나오게 되면 최현진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네. 최원진 버텨냈습니다만 나갔어요. 네, 오경민 블럭을 해봤는데요. 최원진 선수가 상대의 박자를 좀 흐트렸고요. 코스도 좀 미들러 주면서 정확한 자세에서 나오는 블럭이 안 됐죠, 오경민 선수. 네. 최원진의 노련함이 돋보이는 장면이 계속해서 아, 노련해요.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 랠리 끝에 또한번 최원진이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공이 들어가면은 오경민 선수가 유리할 텐데요. 근데 네. 또 오경민 선수 입장에서 저렇게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넘겨서는 상대가 범실을 하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좀 승부수를 가져가야 하는데요. 또 오경민 입장에선 경기 결과도 결과지만 이렇게 승부수를 가져가야 본인이 또 배우는 게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탁구를 저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 최원진 네트에 걸립니다. 이번 네 번째 게임 오경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 포인트 차이. 서브를 좀 변화를 줬죠. 라켓에 각을 세워서 약간 측면을 깎는 그런 서브였는데요. 저런 변화가 필요해요. 아, 지금 정면이고요. 네, 공격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포핸드 탑스핀이 위력적이었습니다. 상대 포사이드 쪽으로 강하게 갔던 오경민의 포인트 탑스핀. 네, 그 이전에 두 번의 서브, 그 변화를 주는 서브,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아, 오경민 네. 선수. 좋은 공격전엔 항상 뭐가 또 있군요. 맞습니다. 팔뚝팔뚝 좀, 아하, 헛치고 말았어요. 서브 득점 최원진. 아, 이런 상황에서 최원진 선수는. 네, 서브 코스 변화를 완벽하게 줬죠. 네. 네, 코사이드 짧게 넣는데요. 이런 거 하나 나가면 오경민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웬만하면 라켓을 다쓸 텐데 워낙 코사이드 짧게 왔기 때문에 라켓에 맞추지 못했어요. 최원진이 다시 앞서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테이블에 정비를 요청하는 오경민입니다. 자, 오경민이 생각이 좀 많아질 텐데. 네, 반면에 이제 최원진 선수는 서브의 폭이 많아졌죠. 네. 넓어졌어요. 할수 있는 서브가 많아졌는데 과연 어떤 걸 선택할지요? 한번더 하는군요. 걷어올렸고요. 공격! 자, 포핸드로 받아내고 있는 오경민. 포핸드 대결. 자, 앉으면서까지 랠리가 이어집니다. 또 받아냈어요. 다시 가는데 나가고 맙니다. 아, 최원진. 네, 진검 승부를 두 선수가 펼쳐봤는데요. 네. 이번 랠리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졌고, 예, 13구까지 이어지는 랠리. 그것도 힘을 모두 다 실었던 랠리였습니다. 네, 본인의 힘, 낼수 있는 힘을 다 내는 포핸드 맛 탑스핀이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최원진이 여기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 매치의 포인트, 매치 포인트에 올라선 최원진. 이 매치 포인트를 따내면 마지막 매치까지 갈수 있는 솔시청입니다. 아, 예. 기가 막힌 백핸드. 오경민입니다. 어마어마한 소리가 났어요. 아, 네. 예. 여기까지 울려 퍼지는 딱 소리가 났는데요. 아, 좋은 백핸드. 저런 백핸드가 좀 자주 나오고
저런 백핸드가 코스까지 다양해질 수 있다면 네. 오경민 선수의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경쾌했던 이 소리. 이 소리를 오경민 선수는 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작전 시간을 이번엔 서울시청에서 좀 요청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마지막 5매치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이 장면에 또 나와 있는데 오경민 선수가 역전을 해서 이 네 번째 게임을 따내면 이 다섯 번째 게임까지 이어지고 최원진 선수가 이대로 승리하게 되면 다섯 번째 매치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여섯 게임이 좀 길어지면서 이 상당히 다음 게임도 끝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누군가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대로 지금 적중하고 있죠. 예, 오랫동안 탁구를 보시고 오랫동안 탁구에 사진을 찍으신 분이 그 얘기를 또 해주셨거든요. 네, 네. 네. 누구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탁구하는 분이라면은 다 아는 그분이시죠. 네, 우리 탁구 선수들의 멋진 사진을 남겨주시는 분인데 그분의 촉이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뭐 또 탁구 외에도 다양한 재능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예. 이 또 사진을 찍는데 탁구를 알고 찍으시기 때문에 선수들이 정말 멋지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서브 리시브가 중요한데요. 두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패기의 오경민. 그러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아, 네트에 걸립니다. 듀스로 갑니다. 10대 10. 오경민, 네, 라켓의 각을 살짝 세워서 사이드 스핀을 주면서 빗을 타고 들어가는 하회전이 더 많이 걸린 서브였는데요. 네. 자, 이 위기의 순간에서 오경민 선수가 이 포인트는 오경민 선수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됐던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듀스입니다. 오경민 역전이에요. 역전으로 갑니다. 네, 최원진 선수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포사이드 짧게 서브를 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살짝 벗어나면서 온바운드가 되면서 오경민 선수가 바로 포핸드 탑스핀으로 리시브를 해냈습니다. 네. 자, 오경민도 이 최원진에게 소위 말해 말려 들어가면서 좀 당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최원진 선수 그래도 포사이드로 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카운터 마스핀을 했거든요. 조금 벗어나고 말았죠. 예. 오경민이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대로 나갑니다. 네. 네트 맞고 나가면서 네 번째 게임 오경민 선수가 역전을 만들어 내면서 가지고 갑니다. 12대 10으로 가지고 가는 오경민. 자, 이렇게 되면 게임 스코어 2대 2. 마지막 다섯 번째 게임까지 이어지는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오경민 선수 예, 지금 좋은 작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내가 안전하게 하면 상대는 더 안전해진다. 이미 간파한 것 같고요. 예. 내가 좀 불안하더라도 상대를 압박하는 좀 강한 공격을 좀 펼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주요했죠. 오경민 선수의 공격 위치, 서브 위치, 서브는 중앙을 상당히 많이 고집했던 오경민. 자, 득점 위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중앙과 좌측 상대의 백사이드 쪽에서 득점을 많이 이뤄낸 오경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득점의 최고 속도는 58.5km. 그렇게 빠른 속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네 번째 게임을 가지고 가면서 게임 스코어 2대 2 타이트한 경기 파이널 게임까지 이어지는 두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정말 재밌네요. 네. 자, 이 결승전 춘계 회장기 실업탁구대회 시군구 팀의 결승전 남자 결승전도 시작된 지 3시간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양팀 선수들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시군구 팀은 이 남자 단체전이 마지막 경기로 이번 대회가 끝이 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더 혼신의 힘을 쏟는 것 같고요. 네. 네. 이기고 지기고를 떠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랠리가 첫 번째 네. 포인트부터 이어지는데요. 오경민이 이 랠리에서 포인트를 가져가는군요. 네, 오경민 선수. 네, 지금 본인이 공을 지금 자신 있게 빠르게 치고 있기 때문에 몸 동작도 다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선순환적인 움직임 공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민 선수가 바라보는 쪽. 자, 그러니까 최원재 선수 뒤쪽에 이 안산시청 선수들이 다 있잖아요. 여자 선수들, 네, 남자 네. 선수들이 그렇죠. 막내 오경민에게 엄청난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최원진의 포인트 1대1입니다. 네, 최원진 선수 스핀이 많이 걸린 루프 드라이버였죠. 최원진.
자, 백핸드로 잘 받아냈던 오경민이었습니다. 네, 최원진 선수의 공이 좀 몸쪽으로 붙으면서 각이 집어넣기가 좀 어려운 각이었는데요. 오경민 선수 그 공을 바짝 붙어가지고 카운터 어택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저런 동작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 바로 공격 받아내고 있습니다. 또 랠리가 이어지는군요. 그러나 이번엔 나갔어요. 최원진의 포인트. 네, 오경민 선수 이렇게 좀 낮은 공은 몸 자세를 좀 낮춰야 되는데 몸 자세를 낮추지 않으니까 팔꿈치가 들리거든요. 팔꿈치가 들리면 여실이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최원진 선수 이렇게 포스 사이드로 잘 공략하고 있고요. 자, 2대 2 동점. 다섯 번째 게임. 자, 백핸드 오경민 날카롭습니다. 백에 걸리면 여지가 없습니다. 네. 거기에 백에 걸렸는데 이게 또 공이 조금이라도 뜨기라도 한다면 더 위력적인 공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네,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자세를 갖춰서 그 공을 불러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경민의 서브. 자, 또 한 번 오경민. 오경민 백핸드 빨라요. 네. 백핸드가 날카롭고 빠르고 그리고 상대에겐 까다롭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라켓의 면도 좋고 원심력도 좋고 힘도 좋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가면 상대가 받기 까다롭습니다. 네. 최원진은 패배 위기에서 팀을 구해내야 되는데 이번에도 받아내지 못합니다. 석점 차로 벌립니다. 서브가 길었죠. 예. 네, 선택은 좋았는데요. 저렇게 길면 바로 얻어맞을 수 있어요. 아, 살짝 넘어갔어요. 그리고 날카로웠고요. 네, 최원진 서브의 위력을 좀 줄이더라도 저렇게 코사이드로 볼 때는 서브의 위력 회전량을 줄이더라도 좀 정확하게 짧게 떨어뜨릴 필요가 있어요. 예. 자, 다섯 번째 게임에 왔고 또 오경민이 앞서가면서 서울시청의 최원진은 조금 코너로 좀 몰리는 느낌이 또 돼요. 이번 게임을 내주게 되면 결승전 전체를 내주게 됩니다.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최원진 좀 흔들리는 모습이네요. 자, 그동안 오경민을 흔들어봤던 최원진이 이제 흔들리고 있고 오경민은 다시 든든해졌습니다. 네, 오경민이 바짝 붙어서 거침없이 압박을 하기 시작하자 오경민은 좀 풀리고 있고 최원진은 부담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안산시청의 다른 선수들의 응원 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오경민 나갑니다. 최원진의 네. 포인트. 자, 서울청 선수들도 더 힘차게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팀의 일격을 날려봤는데요. 네트에 맞고 아웃되고 말았고요. 네. 그 이전에 최원진 선수가 약간 수세에 몰렸는데 공을 그냥 받지 않고 약간 회전을 줬거든요. 주요했습니다. 자, 이 손에 땀을 쥐는 다섯 번째 게임. 이 게임에 따라서 이 결승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최원진 성공합니다. 네, 반대로 오경민 선수의 서브가 길게 나가고 있어요. 네. 그만큼 두 선수 다 좀 긴장하고 있고요.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두 선수도 지금 이 상황을 누구보다 또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집중력의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말해 무아지경에 빠져야 된다고들 하는데 두 선수 더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걸렸어요. 최원진. 최원진. 네. 와. 상대를 완벽하게 속이는 코스. 예. 네, 서브를 하면서도 저렇게 속일 수 있군요. 오경민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경민 선수, 최원진 선수의 그 임팩트가 서브 임팩트가 주어질 때 공이 미드나 코사이드로 올 줄 알고 움직였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최원진 선수가 이렇게 방향을 꺾으면서 백사이드로 길게 넣었거든요. 네, 백사이드도 거의 이렇게 사이드라인 쪽으로 흐르는 서브였는데 네. 완벽하게 상대를 속이는 서브였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흐름이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원진의 흐름. 최원진 공격 네. 성공합니다. 6대6 동점. 네, 역시 최원진 선수 예. 네, 서브의 위력을 줄이면서 짧게 떨어뜨리고 있고요. 네, 그러자 본인의 선제 공격 찬스가 나고 있었는데 선제를 할 때도 역시 상대의 강한 백쪽을 백사이드를 피해서 포사이드로 공략하고 있네요. 자, 이쯤 되면 양팀 모두들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최원진 네트에 걸립니다. 최원진의 범실, 오경민의 네, 포인트예요. 오경민, 네, 서브 회전량이 많아요. 네, 서브 득점. 네,
스트레이트로 깎는 것보다는 저렇게 라켓을 세워서 약간 측면을 깎는 게 더 까다로워 보입니다. 시부하기가. 아, 또 네. 걸립니다. 연속 서브 득점. 네, 지금도 약간 측면을 돌리는 서브였는데요. 우경민 선수는 이제 네. 본인이 어떤 서브를 넣을 때 최원진 선수가 좀 흔들하는지를 이제 간파를 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게임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데요. 휙휙 바뀌고 있습니다. 최원진의 서브. 두 포인트 뒤져 있는데 최원진! 네. 3구째 마무리 짓습니다. 그야말로 최원진은 서브를 살포시 넣고 있어요. 살포시 넣어서 상대의 강한 공격만, 리시브만 들어오지 않게 하고 본인이 선제를 잡고 있는데 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렇군요. 길게 나가면 불리하거든요. 최원진 선수에게는. 네. 손에 땀을 쥐는 승부. 이 게임에서 최원진이 이기면 마지막 다섯 번째 매치로, 오경민이 이기면 이대로 이 결승전이 끝이 나고 맙니다. 네, 오경민은 조금 리시브를 빨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받아내고 움직임이 큰데요. 받아내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합니다. 최원진 다시 동점. 엄청난 랄리. 네. 엄청난 활동력을 두 선수가 보여줍니다. 두 선수 다 한 번씩 멈칫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예, 왜 멈칫했을까요? 예, 조금 더 그냥 자신 있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네. 자, 양팀 네. 선수들은 이 게임을 안 뛰는 선수들은 박수도 쳤다가 두 손을 모았다가 네, 펄쩍 예. 뛰기도 했다가 네, 두 선수 다 그만큼 긴장하고 중요하게 이 포인트 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여기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습니다. 8대 8 백핸드. 이번엔 최원진이 받아냈어요. 오경민의 백핸드를 버텨냅니다. 예, 길을 지켰어요. 네. 다시 앞서가는 최원진. 역시 최원진 경험이 많습니다. 예. 예, 그 공이 뜨자 오경민 선수가 백핸드 자세를 취했고요. 그 공이 자신의 백사이드로 올 줄 알고 기다렸다가 같이 카운터 어택을 했거든요. 네. 네, 최원진의 자신감이 돋보이는, 노련미가 돋보이는 한 포인트였어요. 자, 그렇지만 이번 다섯 번째 게임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최원진 성공합니다. 최원진 게임 포인트.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네 번째 매치의 매치 포인트. 최원진 올라와 있습니다. 오경민 선수 서브 범실이에요. 긴장했을까요? 힘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회전량을 늘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이 좀 바운드가 길게 되면서 바로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자, 최원진 매치 포인트. 최원진 성공합니다. 이 매치는 마지막 매치까지 갑니다. 최원진의 역전승, 그리고 매치 스코어 2대2 서울시청과 안산시청, 이 결승전은 마지막 매치에서 이 승부가 결정이 나겠습니다. 네, 최원진 선수의 그 노련미 칭찬을 안 해줄 수가 없는데요. 자신의 의도대로 경기를 끌어갔고요. 오경민 선수 제가 그 경기 도중에 오경민 선수의 그 저 백핸드가 코스가 좀 더 다양해지면 좀 더 무서운 탁구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백핸드가 계속 상대의 백사이드로만 가고 있었거든요. 아하. 최원진 선수가 이걸 다 지켰죠. 알고 있었어요. 네. 자, 최원진 선수의 공격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 공격, 상대의 이 포사이드 쪽으로 공격을 상당히 많이 했네요. 그렇죠. 오경민 선수의 백핸드가 강하니까요. 네. 속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만 서브도 그렇고요. 상대 네, 포사이드 쪽 오른쪽으로 네, 다 몰았네요. 집요하게 작전을 공략을 했고 포인트도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렇게 되나요? 네. 자, 이렇게 두 최원진과 오경민의 맞대결까지 마무리됐고 다섯 번째 매치까지 이어지게 되겠고 이 남자 단체전, 시군구 남자 단체전 결승도 마지막 끝장 승부까지 이어지겠습니다.